윤서랑 언니 오늘 뒤돌아보면 유튜브 얼굴을 봐. 아, 뒤돌아볼래? 저기 아무도 안 보지 않아요. 뭐라고? 누군가 봐. 조회수가 신기하게 계속 누군가 있어 계속. 조회수가 1이 나온. 그거 나온 건 누가 본 거지? 봤으니까 1위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내 거 안 보니까. 자, my dream job 관련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Dream job 뭐지? Dream job은 뭐야? 콘직업이라고 안 하지. 우리 뭐라 그래? 미래 장래. 그렇지. 너의 미래 직업이 뭐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영어랑 문제는 우리나라 말이랑 매칭하셔서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지 쌤이 올드 레이디라고 하면 뭐라고 할 텐데 쌤이? 늙은 여인 하시면 뒤진다고 했어. 아, 올드 레이디 누가 늙은 여인이라고 그래? 할머니 그지? 할머니. 그 다음에 영맨 하면 젊은 남자 막 이러시는데 그냥 청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지? 비슷하게 드림 잡 이런 건 뭐? 꿈의 직업. 그럼 되게 꿈빛 파티시에도 아니고 뭐예요 그지? 민망하잖아요. 자, 그럼 드림 잡이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장래희망. 됐습니까? 장래희망. 자, do you have a dream job? 그다음에 장래희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Do you want to go to college? college가 뭐지? 대학이겠죠. 그럼 무슨 뜻이야? 대학에 가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엄마가 자라면. 그렇지. When you grow up. 그대가 다 성장을 하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나요? 그렇지. 장래 희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었어요. Doctor. 의사고요. Architect. 건축가. Vet. 수의사. 원래 veterinary 아니라는 stone의 full spelling의 줄임말이죠. Pilot. 비행기 조종사, 그지? 비행기 조종사. 항모. 비행기 조종사, 그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그렇지,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 만화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뭐 삽화가라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 Florist.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대로 플로리스트라는 용어로 쓰기는 하죠. 뭐라고, 뭐 하는 사람이야? 꽃으로 때려? 그렇지, 장식을 할 수 있는 뭐 부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화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자, 그럼 그 아래로 가셔서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I want to be a pilot. 자, 한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소년은 뭐가 되고 싶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대요. I 조종사 to be a pilot. When I grow up, I grow u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어? 자, 다음 pilot. Work on. Helpline. They fly the plane from one place to another. I like this job because of the trouble 까지 얘기하겠죠? I love to travel. 그렇지. 됐어? I will visit many countries when I am a pilot. I am a pilot. 됐어? Pilot need to be smart and responsible. They also need to know a lot about airplanes. 그렇지. It is a difficult job. 뭐겠죠? So I need to prepare. I will go to a flight school and then study hard
원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들아?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해요. 그래서 뒤에 원형부정사 연결돼서 투 플러스 원 동사원형 연결하셔서 투부정사의 모양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From A to B 뜻 뭐였지? A에서 B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A에서 B로. 자, because가 들어가 있어요. because의 품사는? 접속사.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because 무슨 접속사? 이유 접속사죠. 그럼 위에 나와 있던 when은? 시간에 접속사가 있다. 그 다음에 grow는? 원래 grow 자체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성장시키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 내가 성장시키는 거야? 내가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려면 뭐라고 써야 돼? grow up 이라고 해서 동사원형 주의하셔야 돼요. grow 혼자면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love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얘들아? 그렇지.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요. 뜻은? 동일한 친구였어. 뜻 똑같아요. 내가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때랑 동명사를 가지고 올 때랑 똑같은 친구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승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파일럿. 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nd가 연결한 두 대상 누구예요? 고우랑 그렇지. 고우라고 하는 원형이랑 study라고 하는 원형 two. 미래 둘 다 걸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I will go, I will study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주어동사 내 맘대로 두 세트 연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 네. 댑 들어가셔야 되고 이 댑부터 끝까지 보지? 저거 처리하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해서 쓰기 시작하세요. 시작. 소희야, 오늘 책 펴 두 번째 거.